힐링 캠프의 매력이죠. 네. 그래서 아테네 가가지고 샤워만 하고 왔는데 그랬다는 그 사람들이. 예, 네, 맞아요. 네. 올라와서 이제 옷 챙겨서 나갔죠. 왜냐면 실격당했으니까. 그래서 나왔었는데 이제. 예. 네. 이제 선생님들한테 욕 먹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정말 창피한 게 그 아테네 올림픽 중에 거의 첫날 첫 경기예요. 그러니까 첫날 두 번째 경기가 그러는데. 실격 당한 사람이 그 전종 목중, 그러니까 수영이 아니라 육상, 그러니까 저 혼자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 돌아오는 비행에서 계속 생각을 한 게, 아, 내가 진짜 자랑스럽게 국가대표가 돼서 가슴에 태극마크 딱 달고 진짜 세계대회 나가는데 고작 내가 한 게 스타트 연습 한 번 하고 나온 게 다니까 너무 제 자신한테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. 내가 고작 2번밖에 안 되나 싶어서 한국 가서 부모님이 반겨주시는데 정말 지구망에 숨고 싶은 거예요.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. 그래서 집에 가서 정말 진짜 몇 달간은 그냥 집밖에 안 나왔어요. 정말 수영을 안 했었어요, 그때. 그래요? 그 정도? 내 자신이 이렇게밖에 못할 거면 차라리 수영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. 그게 어려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어린 마음, 그렇죠. 그래서 안 하게 되다가 어쨌거나 다시 수영을 시작하게 되고 대표팀 복귀해서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스타트 연습을 주기적으로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남들 몰래. 네.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뭐 이름이 날릴 때가 아니니까 자꾸 뭐만 하면 뭐 방송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이러니까 그때 당시 이름을 날릴 때는 아닌데 그걸로 이름을 날렸어요. 지금이야 이제 웃으면서 정말 얘기하지. 그리고 또 언제 또 그만두고 싶으셨어요? 이제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이제 2009년 시즌에 세계 선수권을 나갔었는데 참 이게 슬픈 얘기인데 자꾸 웃게 되네요. 괜찮아요, 괜찮아. 근데 그때 제가 그게 전 종목 예선 탈락을 했어요, 제가. 박태환 선수가 예선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. 200m에서도 1500m에서도 모두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. 그래서 좀 대중분들한테 많이 욕도 먹고 대중들도 좀 충격이었죠. 네, 사실 충격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바로 전년도에 올림픽 타이틀을 얻고 난 다음 바로 다음이라 근데 기대가 많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막 네티즌들도 많이 안 좋은 글들도 달리고 그때 인터뷰할 때도 막 기자분들도 눈빛이 그냥 한순간에 되게 적으로 바뀌는 듯한 눈빛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?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합니까? 그렇죠. 딴은 가세요? 네. 진짜 그런다니까요. 그렇죠. 진짜 그래요. 근데 광고 찍고 하신 게 뭐 좀 영향이 있었습니까? 뭐 이런 거죠.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. 뭐 훈련량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도 너무 이렇게 막 두려워요. 가슴이 그렇죠. 꽉 쪼이는 듯한 그런 감정들로 막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마치 제가 죄인인 맞아요. 듯한 그쵸. 그러면서 제가 한국 오기를 굉장히 좀 무서워했었어요. 내가 한국에 가면 공항에 내려서 짐 찾고 이제 나가면 바로 기자분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내가 거기서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?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한국 가니까 이제 반응들은 되게 그냥 싸늘하더라고요. 그때 좀 감당하기가 굉장히 이게 스포츠가 그렇죠, 사실 심리적으로. 그 결과잖아요. 결과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살벌하죠. 그래서 또 한동안 밖에 안 나가셨다면서요? 그때도 방 안에서만 있었어요. 방 안에 방 밖으로도 안 나왔어요. 제가. 마루로도 안 나와. 그냥 뭔가 제가 감옥은 안 가봤지만. 그냥 약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서만 이렇게 하고 밥도 그냥 제가 먹을 것만 가지고 와서 방에서 먹고 심각했네요. 좀 심각했네요 정말로. 수영을 내가 왜 욕을 먹으면서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급속도로 밀려왔었어요. 물론 제가 뒤늦게 생각해보면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
했던 것만큼 정말 열심히는